네, 안녕하세요. 다육 가우스팁입니다. 아, 오늘은요, 이렇게 예쁜 꽃한 송이, 꽃 같은 까라소를 한번 데리고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요, 저번에 그 영상에서 담았을 때 제가 키울 줄 몰라가지고 아주 그냥 키다리, 얘 엄마 보셨죠? 얘 엄마 키다리. 그 아이, 저기, 키우던 때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한번 요 아이를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봅니다. 자, 요 아이는요,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순짓기 해서 나온 아이를 키운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요 자구는요, 작년에 한 9월 달쯤 이거 제가 순짓기, 꼬집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보이는 아이요, 요 아이는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순짓기해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요런 것도 한 9월달쯤 제가 순짓기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지금 이렇게 순짓기를 하면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가지가 나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순짓기도 너무 자랐을 때 하면은요, 여기 대에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순짓기를 해줘야지 대가 깔끔하게 그 나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자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요거 이제 순짓기를 이렇게 할 때요, 요 정도는 아직 조금 어리거든요. 요 정도가 조금 더 컸을 때 해야 좋은데요. 제가 요게 마땅한 게 없어요. 순짓기 할그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실로 하면 좋은데요. 아유, 제가 손이 크고 손이 미워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굉장히 좀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좀 작아요. 저 이거 지금 소독을 했습니다. 미리 저는 참고로 소독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라이터로 합니다. 이렇게요, 라이터 불러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밖에 제가 뭐 하우스에도 보면은 요 라이터를 항상 이렇게 상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또왜 있냐면요, 핀셋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물음병이 있고 요런 아이들을 자꾸 만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핀셋을 하루에 요렇게 치작을 할때 요거 라이터를 켜서 소독을 한답니다. 소독약을 일일이 바르고 막 이러면 귀찮잖아요. 근데 요 라이터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요거를 할 때요. 입장을 여기 밑에서 여기 한 대여섯 장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자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실로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자른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매끄럽게 잘 나왔죠? 근데 저는 이 상태로 둡니다. 요게 매끄럽게 안 나왔을 때는 엄지손톱으로 여기를 약간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자구가 이렇게 따글따글 생깁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요게 입장을 하나, 둘, 세 개, 네개 정도 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요, 한 이틀 정도 말렸다가 이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조금 가고요. 다른 아이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요 아이인데요. 잘 보일까요? 자, 요 아이 설명드려 볼게요. 요 아이를요, 제가 요 부분 보이세요? 여기요? 요 부분을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순짓기 꼬집기 한 지가요. 요것도 보시면 여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꼬집기를요. 요렇게 어릴 때 제가 왜 요걸 꼬집기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아이 여기 보이세요? 여기요. 제가 이거를 작년 가을에 요거를 여기를 적심을 했답니다. 요거 적심을 해서 꽂은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런데 요 아이를 조금 일찍 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요거 좀 일찍 하셔야지 이게 상처가 안 남는답니다. 이게 너무 늦게 해버리면 이렇게 자국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여기가 상처가 나요. 미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국이 올라왔잖아요. 요렇게요. 이렇게 자국이 올라와서 너무 늦게 하면, 시기가 너무 늦으면 이렇게 상처 자국이 남아요. 그런데 요렇게 일찍 하면은요, 요런 자국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꼬집기나 순짓기를 해주실 때는 요렇게 어릴 때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어릴 때. 그거 한 예를 또 다른 아이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방금 간 아이는요, 황금염자라는 아이예요. 그다음에 요 아이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미니 염자라는 아이거든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요 아이를요, 제가 요 부분이요. 보이시나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서 순짓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 아이가 조금 너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순짓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렇게 자국이 남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요. 끝부분이요. 요 부분에는 요렇게 어릴 때 하셔야 요렇게 매끄럽게 요렇게 2두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요. 요렇게 어릴 때 하셔야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굵은 목 여기를 하시면 상처가 남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남는답니다. 어릴 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볼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요렇게 어릴 때 하시면 요렇게 상처가 덜 남아요. 요렇게. 요렇게 많이 자랐을 때 하는 것보다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제가 했죠? 여기도 지금 끝에 지금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도 제가 했거든요. 요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크지 않을 때 하시면은 요 정도 됐을 때요. 이거를 이 정도에 여기에서 자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상처가 좀 남아요. 그런데 여기 끝에서 하실 때 있죠. 여기 끝장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상처가 덜 남아요. 이렇게 하실 때. 그러니까 꼬집기를 하실 때는 아이고야 오늘은 더 해야 되겠네. 어차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끝부분에서 하셔야지 상처가 조금 덜 남고요.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구가 나올 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2개 나옵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래야지 2개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거는 미니 염자고요. 다른 아이 또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또요 아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요 부분요, 요 부분도 제가 여기를 꼬집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매끄럽죠? 날상하고 이게 상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쪽에도 한번 보실게요. 요 부분요. 여기도 어릴 때 제가 했어요. 여기. 이렇게 상처가 없죠? 깔끔하죠? 그리고 요 부분도 한 거예요. 요 부분. 여기도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요. 깔끔하죠? 이 부분요. 깔끔하죠? 여기요. 이렇게 어릴 때 하셔야 상처가 안 남는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깔끔하지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보세요. 여기요. 여기도 한 부분인데요. 깔끔하지요? 상처 없지요? 여기도 보세요. 상처가 없어요. 이렇게 어릴 때 하셔야 상처가 안 남아요. 근데 조금 여기 한번 보셔요. 이 부분요. 이거 제가 작년 가을에 한번 해봤어요. 실험적으로요. 굵은 아이를 하시면 이렇게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요거요. 요거 한달 전에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요. 요렇게 하셔야 여기 자라면 깨끗하게 매끄럽게 상처가 안 남는답니다. 요 부분도 했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에만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몰라서 여기 손톱으로 긁어줬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지켜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요. 요렇게 해야 잘 보이실까요? 여기요. 여기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전에 했답니다. 꼬집기를. 요렇게 어릴 때 하셔야 여기서 자구가 나와요. 요 아이가 매끄럽게 된답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 요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아이가, 상처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처럼요.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요렇게 되셨잖아요. 요렇게요. 요렇게 되셨으면 여기, 여기 깔끔하잖아요. 여기 지나서 요럴 때 하셔야 깔끔하게 나온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요. 요렇게요. 여기 지금 요렇게 되면은 여기가 요렇게 남았잖아요. 요거를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따주셔야 돼요. 요렇게요. 요렇게요. 요렇게 해주시면 여기서 이제 자구가 나오면서 여기가 상처가 안 남고 깔끔하게 요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들을 관찰하시다가요. 아, 요 정도에서 제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요런 거를 판단하시고 요럴 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있잖아요. 요럴 때 해주시면 좋아요. 요럴 때 여기서 요렇게 그냥 꼬집기를 요렇게 하시고 여기가 이렇게 잘 됐다 싶으면 놔두시고요. 조금 불안하시면 여기를 요렇게 파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시면은 여기서 요게 또 자구가 나올 때두 개가 나와서 깔끔하게 상처가 없이 잘 된답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또요 아이 한번 보셨고요. 다음에 상처가 남는 아이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아이입니다. 요거 저번에도 아마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자, 여기. 아, 여기 잘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 부분 보이세요? 여기요. 제가 이 아이가 뻘쭘하게 자란 아이가 대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굵은 상태에서 이렇게 키만 뻘쭘하게 자라갔고요. 여기가 미워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여기 중간 부위를 적심을 한 아이예요. 이 아이를. 그랬더니 이렇게 보기가 싫어졌어요. 다행히도 여기 자구가 생겨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감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요. 여기. 여기도 제가 적심을 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상처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대가 굵은 아이를 이렇게 적심을 하면 이렇게 상처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적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 한번 보실게요. 보이나요? 이 아이가요? 어머나, 이렇게 해야 보일까요? 아, 이렇게 좀 들어야 보일까요? 이 아이가요, 제가 1차로 적심을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이거 이 아이를요. 원래는 요거 영상을 찍었는데 좀 영상이 부분이 좀 잘못돼서 이 끝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이렇게요. 이 아이가 여기 꼬집기를 했는데 이 수염은 제가 꼬집기를 처음 해봤답니다. 꼬집기를 했는데 작년 가을에 꼬집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새로 난 아이예요. 요 아이가. 그래서 꼬집기가 잘못 돼가지고 이 입장 있죠? 이 하나를 더 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더 해가지고 이렇게 깊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나 보려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요. 여기 이렇게 있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 입장이 새로 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아예 깊게 했답니다. 더 깊게 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아이가 자구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여기도 지금 다 제가 팠어요. 요렇게 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요거는 다시 했어요. 작년 가을에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제가 요번에 꼬집기를 다시 했답니다. 요 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요거를 적심을 할 때는 때를 너무 늦지 않게 하셔야 요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요걸 경험 삼아 요게 키워본 아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요 부분요?
요 부분에 제가 했는데 여기 깔끔하잖아요. 잠깐만 돌려볼게요. 조금 잘안 보이네요. 여기요. 요렇게 두 입장을 놔두고 여기를 지금 꼬집기를 했잖아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깔끔하죠? 상처 없이. 근데 요럴 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하시려면 어릴 때부터 하셔야지 키가 너무 자란 다음에부터 하면은 이 아이가 요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겠죠? 제가 이거 키워본 이런 경험담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순짓기나 이런 거를 키우시면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상처 안 남게 잘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